저는 이건 주권에서 잊어버린다고 생각해. 여기 처음 오는 사람들은 몰라. 생사지고 책임을 져서 그만큼 빨리 가야 돼요. 어서 돼야 돼. 마음대로 자기 없으신 거 아니에요. 어? 저 우리 수평적 우리 이제 밸런스가 돼야 돼요. 다루는 것도 이거 중심사 이것이 13%를 중심사고 35%를 중상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어? 천주의 8단계 그냥 이 프로그램 맞게끔 전부 다 발표해 놨어요. 효율이 네. 알겠나? 내가 얼마나 선생님을 목을 조르고 손을 조르고 어? 선생님들은 잘 때도 어? 앉아 어? 앉아 때는 앉아있다 앉았다는 말입니다. 한국말이 앉아 섰다는 건 뭐예요? 어? 알아보기 위해 섰다는 거예요. 어? 네? 미창에는 섬이 없어요. 하나야. 거기도 천만 가지의 태양계의 한계성과 태양의 어둠의 한계성 상상할 수 없는 동서가 끝이 없습니다. 어? 남북이 끝이 없어요. 어? 동서남북이 있다는 것은 거기 갔다 돌아오기 때문에 갔다 왔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내가 출발했으면 그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책 하나를 모시고 등을 왜 안 나왔나요? 이거 봐. 천지인 참부모 저 이거 다야. 다락이 없으면 천지인 참부모 정착이야. 어? 왜? 실체 말씀 선표가 왜 있어야 돼? 뭐예요? 천주대회입니다.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천주대회야.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주가 아침 정수 대회 시작 끝도 안 와야 돼. 여러분이 사진 보게 되면 사진은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처음으로 알아요. 네? 바른 선 들게 되면 이렇게 드려야 돼. 왼손 이렇게 갑니다. 바른 손은 왼손이 이렇게 바른 발은 이렇게 올라가요. 그게 되면 손발은 온다 오바꾸는데 X가 오바꾸면 X가 없어질 텐데 X를 어떻게 넘어가는 이야기예요. 응? 이거 꺾이는 거야. 너들은 모르고 저 응? X가 있으면 내 마음 아니야. 여기서 이거 둘이 동가에 납니다. 보이지 않아? 어? 여기서 15도로 왔으면 이 15도로 여기 와서 15도가 어디예요? 이거 15도도 있고 이거 15도도 있고 이거 15도도 있고 15도 어디예요? 상대 여기서 와서 이거 있지만 싹 들어와서 이거 중심 삼은 거야. 여기 죽었으면 15도는 벌써 왔으면 받아가지고 여기에 15도 거울로 갑니다. 이것이 7도, 8도를 중서 여기서 바꾸는 걸 몰라. 동서남북 4시지요. 오대양 6대주 합하면 15입니다. 남자는 15을 내게 되면 남자는 생식기라든가 모든 기관에서 씨가 97%를 넘으세요. 7%에서 3% 날 때는 4%에 나야 된다. 그래야 이거 열려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어? 그걸 누가 깨쳤느냐, 발견했느냐. 탈을 다 끊어서 다 끊어놨습니다. 10세 가운데 이것도 다 끊어놨어. 미국엔 기뻐 10세가 이겁니다. 다 끊은 것인데 어떻게 돼서 미국이 독립한 데 문제예요.
그걸 지구의 수축에 수평선을 그은 것이 언제래요? 다 모르지만은 언제 끝났는데 끝났습니다. 이제는 영국이나 미국 다 끝났어라. 그 선생님이 말하는 이 세계가 시작돼. 두고 보라야 안 그러나. 안 그러면 그걸 믿지 않으면 그 전에 죽어요. 그 전에 없어져요. 그 통일교에 가까운 사람 다 데려가요. 무서워. 여러분이 가는데 가슴에 안겨지는 글을 써줬어요. 어? 천기 3년입니다. 길때 거기 사진은 없어요. 그리고 흙터 안에 있어요. 어? 나중에 써냈어요. 3년 몇 월이에요? 3월? 18일, 윤달이라는 윤자를, 원래 달자를 몰라요, 여러분. 몰라. 왜 잘못 썼나? 천지라는 기지를 왜 지금 흙토 안 했나? 나만이 알아요. 어? 뭐라고요? 그리고 나중엔 뭐야? 어? 전기 추거고, 어? 추거군. 추건 뭐냐? 조국 광복. 그래 뭐예요? 필승. 에? 필승. 헌신. 봉신. 봉신 대표자. 옛날에 상철이는 대표자는 큰 대자 썼습니다. 이건 대표자 똑바로. 자, 그래 뭐예요? 임도순 입국 뭐야 입재가 만일. 입재가 외가 큽니다. 어? 이거 왜 이렇게 잘못 쓴 거소? 내가 뭘 왜 자기 아들 딸 자기 일조가 밝혀요. 이 책의 필요냐면 선생님이 최후의 증급 문서. 끝났나요 이거 안 하면? 여기 저 미미 사용 앞에 문청지는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이것도 다 됐어요. 그러면 천주대회 천기 기재가 이겁니다. 어? 어저께 어? 인도순 기전 토를 하자. 원물 해가지고 노을 기절은 님한테 끝나지 않았어요. 보라고 어저께 너 있지? 예? 사진 있지? 사진 안으로 가족이 대회를 죽이지 않았어? 아니 아 예. 사진 누구야? 기재 토 없습니다. 가슴에 품고 가는 사람. 이거 하얀 붙여요. 색시는 아들들에 와서 돌아갔대 인사야. 땅에 못 들어갑니다. 땅에 들어가는 그 새끼는 천기. 여기 천기 2년입니다. 어제 그는 3년 3월 18일이야. 윤달이에요. 뭐 윤달은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3년도 가지네. 천기 2년 천력 10월 25일 29일 지내갔습니다. 신세계 성화의식과 이걸 너들은 신세계니까 뭐 신세계지. 새로운 제태 설립에서 나무 했더니 이건 뭐 두 여자 말하고 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낮은 것이 기입니다. 이게 뭔 점이야? 어? 신체를 왜 솔잎알에 남으니까 하나님도 불타요. 이게 처음 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어? 여자. 새 신대가 여자야. 사랑을 받들었어요. 이것도 끝이 이래가. 이래놓고는 이것은 기둥이야. 남자가 기둥이야. 응? 네?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 돼가지고 이건 인변이에요. 세려면 사람하게 되면 사람이제 이태리는 이제 썼어요. 사람이제는 여기에 뭐냐면 사람의 팔째가 아닙니다. 사람이제 이건 버려고 두 갈래 종사 팔째를 갈라는 것을 절반 이상 아래에 바쳤어요. 천지 부모 지화 자네 그게 뭐예요? 정착이야? 정체. 정착이 정체야. 엥 끝말이다 그래요. 천지 부모 지화 자네 정착 정체야. 높은 것이면 까꾸리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일체? 완료. 일체가 알려왔는데 그렇게 이루. 그게 뭐예요? 천주정착. 천주의 정착이라면 정착. 정착에서는 실체 모든 전부는 다 살아요. 정착, 실체, 말씀, 선포. 천력이에요. 나 좀 다 갔대. 천력 2010년 5월 27일. 5월 27일 안 맞으면 큰일 나요. 음력에 360일입니다. 4416. 네 넷은 짝패가 있지 혼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 어머니를 몰라서 어머니와 하나님이 여기는 이것이 뭐냐는 말이요. 천주대회라는 것은 천주대회가 하나님의 집에 입적하는 시간입니다. 천주가 자리가 없어. 대회야. 어? 해제가 뭐야? 사람의 날에 노사의 가운데 예? 뭐냐면 기둥들과 가져가지고 여기 해점수 날을 위해서 날이지만 날이 없으면 날이 천기 하나를 있고 천기가 있고 하나를 있고 천기 몇 년 있고 천력이 있고 그래 뭐예요? 연월일입니다. 다섯 번 가져왔는데 연월 일은 시간과 실태로 다 한패요. 연월 일시입니다. 연월 한패, 일시가 한패, 분처가 한패예요. 그 세대에서 일곱째입니다. 뭐. 얻은 것이 먼저 올라갔나? 하나님을 놓고 달이 먼저입니다. 거기에 모이나면 이 달하고 서울입하고 달하고 용이야. 용이라는 모이나면 몸뚱이가 있어. 대가리 공격이 다 있지만은 먹지도 먹어보지 않아 봐가지고 서로 맨제도 못 보고 처음이니까 말이요. 용이 뭐냐면 설립되고 달을 여자란 말 여자 위에 남자 세가지고 그 몸뚱이 없습니다. 대가리도 없고 아래도 없고 그 이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용체를 일으키면 큰일 나요. 다 없어집니다. 용체를 이렇게 돼서 어? 이런 끄트머리가 이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쪽에 한씩 이렇게 되면 자꾸 크는 거예요. 이게 크는 겁니다. 얼마나 크는가 하니까 대우주가 이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몽고 시대 되기 전에 철론절에 왕국을 해먹었습니다. 있었나 없었나? 그게 고구려야, 고구려. 제일 높은 이 꼭대기가 한 점밖에 없어요. 여기서 네 갈래. 무엇이 네 갈래를 가려놓냐면 물은 갈라놓는 거예요. 높고 낮은 것 확실히, 깊고 높은 것 확실히 뭐예요? 물. 물 해봐요. 동물 해봐요. 만물 해봐요. 천지 조화 물입니다. 그런 전통을 알고 발명 중에 위대한 발명의 역사를 뒤집어 가져가지고 읽어가지고 근황 그대로 상부에서 선생님 일등에 하나님이 망했다가 흥하고 그 아들 딸들도 그 동생도 망했다가 나한테 완전히 누시어를 굴복. 누래는 일루류 째고 시어는 누씨입니다. 씨가 MUT라는 거지. 응? 응? 열매된 순된 근본에서 누씨 열매예요. 그 천사장이야. 일루의 거짓말 씨 뿌레기 보여준 거지. 누시어리 뭐이냐? 자기 형님의 남편을 유린했던. 어? 아빠 데리러 왔지? 네. 크게 아빠 데리러 왔지? 예. 네. 크게 한 번 더 아빠 데리러 왔나? 네. 안 가면? 여기 잡아대면 돼. 돼. 잡아대면 허리도 자지도 않는데 이거 잡아대면 돼. 박수하라, 박수하라.